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를 바라보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기억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다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응축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달려갈 길에 푯대와 목적지를 삼고 하나님 곁눈질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풀어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내 심령 깊숙이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헛된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 내 가치관을 바뀌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이나 인생을 마라톤의 비유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마라톤 하면 우리가 떠올랐던 것이 1992년 아마 그 해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도 여기 꽤 많을 것입니다. 1992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하계올림픽을 했었죠. 그런데 맨 마지막 날 그 뜨거운 여름날 황영조 선수가 끝까지 일본 선수하고 1등 자리를 놓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결승선에서 골인 지점에 황영조 선수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 스타디움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도 한 가지의 마음으로 응원을 했었죠. 정말로 다 힘이 다 소진되어 가지고 정말로 쓰러질 것 같은 그 자세로 왔을 때 그때 1등이 우리 한국, 2등이 일본, 3등이 독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스포츠 기자가, 외국 기자가 그것을 놓고 세계에서 제일 독한 민족들 순서로 이번 마라톤에서는 금은 동이 결정되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이 한국 민족은 냄비 근성이 있어서 옳으냐 그르냐를 알아보기도 전에 어쩐다네 한번 막 벌벌벌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동기부여만 제대로 된다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는 민족이 또 저는 우리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거기에서 이 마라톤을 본 사람들이 아마 연세 드셨던 분들은 또 거기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약 그로부터 50여 년 전에 1936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독일 베를린에서 또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정말로 묵묵하게 나라 잃은 한 젊은이가 그 목적지 그 골인 지점을 향하여 열심히 달렸어요. 가슴에
자기 나라 국기인 태극기도 붙이지 못하고 우리를 지배하던 일제시대인 일장기를 붙이고 그렇게 하고 달렸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는 그것이 너무 나라 잃은 슬픔이 너무 서러워서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신문에 냈어요. 그래서 일장기 지워버렸다고 엄청나게 이제 그 신문사가 아주 큰 경을 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사건보다도 그 손기정 선수의 그 얼굴 표정이 세상에 우리가 올림픽에 많은 종목들이 있죠. 구기 종목도 있고 달리기 종목도 있고 그중에서 아마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가장 마지막 끝날에 넣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라톤을 끝으로 이제 폐회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손기정 선수의 얼굴에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그 얼굴이 정말로 무생물처럼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 시상대 위에 올라서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시상대 위에 올라선 선수들을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그동안의 그 모진 훈련과 고통에서 벗어났던 것들이 그때의 그 수고가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해냈다는 그 기쁨으로 얼굴에 기쁨과 웃음과 짐을 덜어놓은 것에 대한 그 후련함과 그런 것들이 전부 어우러진 표정들을 짓고 있어요. 시상대에서. 그런데 그 손기정 선수는 정말로 무표정하게 아무런 표정이 없는 그 표정을 보면서 아마 그때 그 당시를 살았던 우리 민족들은 정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언제 독립되고 언제 해방되는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마라톤이라는 것은 인생은 여러분 100m 단거리가 아니에요.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처음에는 38km였다 그래요. 이 마라톤 구간이. 근데 나중에 런던 올림픽부터 42.195km로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을 하는데 제일 힘든 지점이 출발해서 11km에서 15km 되는 사이. 그때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리고 거기를 그 고비를 넘고 나면은 30km 지점쯤 됐을 때 굉장히 또 힘들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걸어가면서 오르는 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고 그러면서 물을 마시는 구간도 있고 마시는 병을 버리는 구간도 있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마라톤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은 숨이 딱 끊어질 것 같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들어섰던고. 다시는 내가 두 번 다시 이 마라톤을 하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열심히 갑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을 이 마라토너에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고 내가 왜 이 길을 들었었던가 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싶고 뒤로 돌아가버리고 싶고 옆으로 새버리고 싶고 그런 길들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그때의 사람도 물론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한결같은 말씀으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서신서, 이 말씀을 받는 첫 번째 독자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2000년 지나서 받는 거예요. 그 첫 번째의 독자를 원독자라고 합니다. 이 원독자가 처해진 상황을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원독자는 누구라고 안 나와요. 바울서신은 보면은 내가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에게 하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하노니 그래가지고 발신자의 이름도 나오고 수신자의 이름도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쭉 보건대 굉장히 구약의 인용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인이었다가 흩어져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그때 처한 상황이 삼중고였어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이 꼭대기에까지 차 있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들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경제적인 압박을 줬어요. 그때 사람들은 모이면 우리나라 안녕하세요 한 것처럼 서양 사람들 굿모닝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어요? 시저가 신입니다. 그것이 인사예요. 시저가 신입니다. 시저가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
가이사, 인간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고백을 안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끼리 그 당시에 상인 조합, 우리가 길드라고 옛날에 배웠었지요. 그 길드에 소속될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을 안 한 사람은.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굉장히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어요. 너무 예수 믿기가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정치적으로 압박받지요. 너무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냐 하는 갈등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야. 너 원래 유대인이었잖아. 하나님이 유일신인데 무슨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단 말을 하냐. 돌아와, 돌아와.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또 흔들어대요. 정치적인 압박, 경제적인 고통, 신학적인 갈등.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낭망, 이런 삼중고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기운이 진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자리가 오기 싫어져. 여러분, 내가 성질 나면 성질은 내가 나는데 교회 가기 싫어지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점점 예배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 배도의 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위기지요. 그곳에서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지금 점점 예배에서 멀어지고 배도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유대계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이 믿기 시작한 그 예수, 당신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그 예수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고 탁월하신 분이다. 당신들이 그 민족적인 긍지로 생각하고 있는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아브라함이나 이런 선지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사했는데 그 대제사장, 그 속죄는 한시적이었다. 그 속죄는 1년 후면 다시 시작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자기 몸을 찢음으로써 드려주신 그 예수는 어떤 제사장보다도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쭉 설명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침륜에 빠져서 잘못된 생각으로 그 말이에요. 뒤돌아서 떨어져 나가버릴 존재가 아니고 우리라는 사람,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원독자들아, 당신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당신들의 존재감은 어디에서 비롯된 줄 아느냐? 뒤로 물러서서 떨어져 나가야 될 존재가 아니고 계속해서 영원 구원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해야 될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10장 마지막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들어가면은 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선진들의 예를 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벨을 봐라. 제일 처음에 아벨은 바른 제사를 드리다가 가인한테 뒤통수를 돌로 맞아서 죽은 그 아벨을 봐라. 쭉쭉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최고로 중요한 것이 지금 믿음이라는 것인데 그 믿음을 살아낸 선진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선진들이 11장에 쭉 나오죠. 그 선진들이 월계관을 쓰고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지금 그 스타디움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를 향하여 엄청나게 허다한 증인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고 격려하고 있는 그 격려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 박수 소리 듣고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고 월계관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달리고 있는 우리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냐? 몇 사람만 예를 들어봅시다. 자, 노아는 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예비하여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고 나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안 봤어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은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그렇게 큰 비가 이 땅에 내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홍수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창세기 6장을 시작을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팠던지 인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래요. 죄가 관영했다 그래요. 관영은 꼭대기까지 차서 더 이상 넘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인간들의 죄악이 그 김명현 교수님처럼 창조과학계 하신 그런 분들은 막 계산을 해보면은 요새는 계산이 나온답니다. 노아시대의 인구가 장난이 아니었대요. 그동안 우리가 그냥 한 동네, 한 지역 그 정도가 노아시대였을까? 아니요. 그때는 500년, 600년 살았어요.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같이 무슨 낙태가 있어요? 산화제한이 있어요? 그 500년, 600년 살면서 얼마나 인구가 수십억이 됐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당신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이키고 당신들의 삶이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당신들은 큰 홍수가 내리고 큰 비가 쏟아져서 죽을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관심이 없었습니까? 문 딱 닫힐 때까지. 문 딱 닫힐 때까지. 제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은 안 들었다 할지라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다른 그 번역본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 의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건데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의의가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 뭔가를 잘하고 내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나의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늘에서 큰 홍수가 쏟아져서 죽는다. 그들을 모두 쓸어버린다. 유예 기간이 120년이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지요. 120년 동안이나 노아와 그 아들과 그 며느리와 그 아내가 방주만 지었을까요? 열심히 전도했을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유예기간입니다. 돌이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 죄에서 떠나십시오.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늘에 대한 소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관심이 없었어요. 뭐 하느라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느라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노아의 때를 생각해라. 롯의 처를 생각해라.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일상생활 살아가는 그것에 전부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죽습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곧 재림이 옵니다라고 말해도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할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시대가 노아 시대였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보고 아직 보지 않는 일이요. 노아도 똑같이 홍수는 당했고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그 경고하심을 듣고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한 사람이 노아라는 거예요. 그 노아의 믿음이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휴거가 성경에서 말해지고 예수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정말로 점점 크게 들려온다는 것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해줘도 그것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고 나 살아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버리는 수많은 교회 다닌다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는 것은 그냥 주일날 와서 한 시간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노아가 홍수를 본 적이 없었듯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한 거 본 적이 없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장의 나팔과 큰 음성으로 보라 신랑이로다 하면서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끌어올려 거기서 가서 주를 만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제가 이 말을 한 우리 교회 개척에서부터 중간중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수십 번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소리로 스쳐 지나버린 사람도 이 중에는 분명히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는 일에 경고다. 이것은 경고다 하고 그 경고하심을 받아들임으로써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오실 그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예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사람을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썩 더 나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본토 친척집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서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기근드니까 금방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마누라 살아보고 깜딱 잘못하면 당신이 이쁘니까 당신 데려가려고 나 죽이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동생이라고 해. 이 짓을 한 번 한 줄 압니까? 두 번이나 했어요. 한 번이 아니요. 나중에 몇 장 뒤에 보면 똑같은 짓을 또 해요.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설득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 설득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에 그 기가 막히게 난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산에 갑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행했는데 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까지 이삭이 아브라함이 오게 됐냐고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설득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과 야곱과 이 자식들한테 뭘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곳은 영원한 집이 아니다. 이것은 나그네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아 이곳은 나그네로 살아라. 이곳은 나그네 영성을 가지고 나그네 그런다 그래서 집도 사지 말고 맨날 천막 치고 사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 영성이 나는 나그네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야 하는 나는 나그네고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동기를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저 영원한 하늘에 나의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살다가 눈 감고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이나 지금 이 선진들의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쭉 11장을 읽어보면은 어느 인생, 어떤 선진들 하나 녹록한 인생은 없었어요. 다들 그 당시에 그 시대로 그 나름대로 전부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거쳐갔어요. 그 마라톤을 경주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40살에 자기 동족 위한다고 누구 하나 죽였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들킬 것 같아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곳에서 장가가고 거기서 그 장인 양치면서 살아요. 80이 됐어요. 한번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내가 애굽에서 차기 왕 1순위, 0순위 되면서 살아가던 이 모세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 그러면은 문무가 겸한 사람, 말과 일에 능한 사람, 다시 말하면 문무가 출중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앞으로 차기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일장춘몽이었네. 내가 과연 애굽의 궁궐에서 그렇게 내가 살았던 적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을까 할 만큼 모든 것이 다 털려져 버린 시기가 미디안 광야 40년이었죠. 어느 날 가는데 야 그날도 자기 마누라가 싸준 주먹밥 한 두어 덩어리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양치면서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계시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분명 나무에 불이 떨기나무에 불이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나무가 안 타. 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상하네.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상하네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민족의 구원자로 삼겠다. 지금 애굽에서 부르짖는 내 민족의 고통 소리가 내게 들린다. 너를 구원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다가 하나님 잘못했겠습니다. 저는 입이 둔한답니다. 그래. 입이 둔한 자다는 것은 말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40년 동안 그쪽에서 살다 보니 모국어를 잃어버렸어. 아마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 초등학교 3, 4학년쯤 엄마 따라서 갔던 이민 1.5세대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한 40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 와봐요. 그 사람은 한국말 잘 못해요. 더듬더듬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못 뽑으셨어요. 딴 사람 시키셔요. 적임자를 뽑으셔야지요. 제가 무슨 재주로 제가 그 바로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손에 지금 뭐 있냐 그러지요.
네 손에 뭐 있냐? 요 마른 막대기밖에 없는데요. 그 마른 막대기가 네 손에서 양치는 막대기로 쓰임 받지. 예. 너 마른 막대기 맞아. 너 입이 둔한 자 맞아. 너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야. 그런데 마른 막대기인 네가 내 손에서 쓰임 받으면 너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다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배도의 위기 속에 있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원독자들아, 당신들의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개인과 사회와 그 사람들의 처한 환경과 교회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양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주님이 너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 증인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증인은 그 현장에 있었고 보고 듣고 체험했던 사람이 증인이죠. 그 증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딱 승리해서 면류관 쓰고 있으면서 힘내, 힘내.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는 사람한테는 아벨이 나와서 힘내. 나 바른 제사 드리다 죽었는데요. 그러는데요. 절대 후회함이 없어요. 내가 이런 상황이 다시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 바른 제사를 드리다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동시에 똑같이 하는 말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않는다. 우리를 위한 상은 예비되어 있다. 달려갈 길 다 마칠 때까지 힘내, 힘내, 힘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째가 뭐예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야 될 것이 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 죄하고 연결이 돼. 이것이 죄하고. 무거운 죄는 뭐예요? 못 일어나겠어. 무거우니까. 무거우니까 몸을 일으키기가 힘들어요. 그것이 무거운 죄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속이 짓눌려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앞길을 걸어가야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커다란 큰 강이 있어가지고 그 강을 건너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괴롭고 하는 그 고통, 그것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무거운 죄이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의 잘못된 삶의 습관들이라고 봅니다. 어렸을 때 받은 열등감, 상처, 그것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달려가려고 하면은 다 와서 발목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 떨쳐버리고 이제는 내가 달려야지 하는데,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는 내가 한번 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보리라 하고 달려보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와서 한 발 딛기만 하면 확 내 발을 낚아채버리는 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우리 개인한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상처, 열등감,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 우울감,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내 속에서 극복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제 십몇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다 다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람이 왜 저기서 못 벗어나고 또다시 그 자리에 또 가서 앉아 있을까? 그럴 때 참 제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니, 말씀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어떻게 이기는 방법도 알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 속에 계속 빠져서 고통하고 있어요. 계속 상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계속 열등감이 나를 짓눌러요. 계속해서 우울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변명만 몽땅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어쩔 수 없어. 나도 이러고 싶지 않다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러지 하면서 전진을 못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루가 저물어가는 때 나는 저 예수라는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내가 더 전진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라고요. 1년이 저물어갈 때 하나님, 나는 이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 골라인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얼마큼 내가 금년 1년을 전진하면서 살아왔는가, 그걸 한번 깊이 주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나한테 있어서 무거운 것은 무엇이고 나한테 있어서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뭔가를 찾으셔야죠.
그것을 보셔야지요. 그리고 그것들을 털어야지요. 무거운 죄는 벗어버리고 얽매우기 쉬운 죄는 발로 차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때 예수의 육체가 찢어지니까 그 육체에서 무엇이 따라서 찢어졌습니까? 바로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쫙 반으로 갈라져 버리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뭘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내 말을 하나님 앞에 전해서 그 잘못된 거 고쳐야 될 부분들 그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래요. 새로운 길이에요. 옛날에 구약 때 구약 대제사장들이 소 잡고 양 잡고 해 갖고 했던 그 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셔서 확실하게 열어놓고 찢어놓은 그 길로 왜 못 달려가는 거예요? 길을 열어놨는데 길을 열어놨는데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박수치면서 격려해주고 있는데 왜 그걸 못 달려가냐? 그 열어놓은 길로 달려가라고. 믿음에 있어서 계속해서 20년 전에도 그 타작이고 10년 전에도 그것이고 5년 전에도 그것인 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은 왜 이렇게 발전이 없는가?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는데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매일 매 순간 공급하셔요. 우리가 교만할 때 교만하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요. 그러면 주님 내가 교만하네요. 이 교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아니면은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네요.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혈로 씻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죠. 안타깝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살아계신 최고의 석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여령 교수가 나라를 생각해서 그분이 기도문을 적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온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온 나라인데? 제가 맨날 말하지요. 1945년 그때 2차 대전 끝나고 해방된 신생 독립국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 신생 독립국이에요. 더군다나 이 아시아권에 있는 이 나라들은 거의가 다 좌경화돼 버렸어요. 거의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극동 아시아 제일 끝머리에 있는 이 나라 반으로 잘라져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인간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뭐 옛날에 봉건사회도 있었고 뭐 전체주의도 있었고 뭐또 있었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지만은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이 정치 체제와 사회 체제는 자유민주주의고 시장 경제 체제라는 것이 지금까지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차리는 나라는 다 나라가 부강해요. 나라가 다 부강하고 개인들이 많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 나라치고 될 만한 나라가 여러분 보신 적 있으면 말해봐요. 소비엣 유니언 그래갖고 그것들 다 무너졌죠. 동구권 다 무너졌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러시아의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미국이 의도적으로 중국을 키웠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커가지고 지가 G2다 G2다 하면서 이제 맞짱 뜨자고 달려드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관세 올리면서 그 지금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죠.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안보가 무너졌지요. 경제가 무너졌지요. 그 다음에 외교가 무너졌지요. 이번에 삼척에 그 북한 목선 하나가 왔지요. 그거 어떤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조업하다가 잘못해서 표류해가지고 그렇게 거기 도착했다 그러는데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첫째, 조업하고 뚜껑도 없는 지붕도 없는 그곳에서 조업을 하다가 며칠을 거기서 그렇게 표류하고 헤맸다면 어찌 옷이 그렇게 말짱하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두 번째, 그 당시에 해류 상황을 이렇게 전부 요새는 컴퓨터 그런 것이 발달해가지고 전부 다 나오잖아요. 해류 상황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물결의 방향이 표류하면은 어디로 가야 맞냐면 일본으로 가야 맞는답니다. 일본 해안이나 거기서 더 지나면 다시 북한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삼척에 왔다는 것은 삼척을 목표 지점으로 삼고 왔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면 그것들이 올 때까지 아무도 몰랐단 소리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방이 해이해져 버렸어요. 전부 NLL 물러버렸지요. 해안선 철책 다 제거했지요. 지뢰 다 끄집어내버렸지요. 누가 했는지 박정희 대통령 묘에 세상에 쇠말뚝이 천 개가 박혔다 그랬대요. 지금 그거 파는 작업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나와 있더라고요. 이만하더라고요. 길이가. 우리 동네 아줌마 제가 지난주에 미장원에 갔더니 우리가 이제 국립묘지하고 가깝잖아요. 국립묘지를 가갖고 진짜 어떤 아줌마가 자기가 뽑아냈다고 보여주더래요. 그 쇠말뚝을. 이런 묘한 짓들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밖에는 이제 답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국방이 무너집니다. 안보가 무너집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금년 말 내년 되면서부터는 이제 아주 이제 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 세금으로 이제 막 이제 선심 정책을 펼칠 것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외교는 또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아이고 저걸 세상에 외교라고 하고 있나 차라리 나 뽑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분노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는 분들을 향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분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분노 옳다고 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노는 조절하셔야 돼요. 속에서 부글부글부글 끓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재주도 없고. 그런데 그 분노 대신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슴을 하나님으로 채우셔요. 목사님 어떻게 채웁니까? 제가 하는 방법은 예수를 깊이 묵상해봐요. 오늘 히브리서다 그러면은 어저께 히브리서 12장 1장부터 시작해서 쫙 히브리서를 묵상해요. 그러면 2장 3장 4장 가다 보면은 제 안에 히브리서가 가득 차고 이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분노가 사라져요. 왜?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엉터리로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요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래도 이 나라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빠지기 쉬운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이 뭐냐 바로 저는 이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한테 있어서 굉장히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뭔 줄 압니까? 분열의 영이에요. 얼마나 분열하는 것은 선수요. 세 사람만 있으면 2대1로 분열해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2조 때부터 뭐 남인 서인 소론 노론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갈라진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분열의 영이 누구보다도 발달해요. 일본 같은 나라들은 보면은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다가 이것이 국익과 관계된다 그러면 쫙 합해버려요. 우리는 국익이고 뭐시고 소용없어.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어찌하여 이 민족의 민족성이 이렇게 됐을까? 그것을 타고 사탄이 물고 들어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분열의 영이다. 분열의 영이다. 그리고 거짓과 선전, 선동. 그래서 거짓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있죠. 막 글 올려 보내면서 이 사람 거짓이다. 이 사람 처벌해 달라 하고 막. 그런데 그것이 일본의 1년 그 한 건수하고 우리가 뭐 수십 배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된 것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나 미운 사람 막 갖다가 고소하고 참소하고 이런 것들. 거기서 이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그 분노, 이것들이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노가 올라올 때 당연히 저것들이 잘못하니까 내가 분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또 하나의 사탄의 계략일 수 있어요.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하나의 사탄의 책략일 수 있어요. 거기에서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호와로 채우셔요. 그리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유튜브 너무 깊이 보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대강 알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넘어가셔요. 꼭 봐야 될 것들은 보고 아닌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해갖고 거기서 그냥 같이 막 성질 내고 분하고 저것들 죽여야 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골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길 가운데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거우고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라. 두 번째 뭐예요? 우리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자, 이 바라보라는 것이 영어 성경 보면은 fix on이라고 써졌어요. 그냥 멀간이 보는 것이 아니고 고정하여 시선을 집중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응축시켜서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이 주가요. 우리는 뭐 로드, 마스터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아르게곤 그렇게 써졌어요. 그 말이 뭐냐 그러면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 말이에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예요. 그리고 온전케 하신 분, 믿음을 마치신 분이 또 예수예요. 시작도 예수가 했고 마치기도 예수가 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고 우리의 믿음을 마치게 하신 분이 그 예수. 그러면 그 과정을 살아낸 그 예수한테 fix on 해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예수고 마치신 분이 예수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언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는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따라다녔던 사람이 내가 정말로 예수님 살아계시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말한 예수가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를 예수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걸 깨달은 것이 언제였던가 시작해 보세요. 시작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지막까지 마치게 하실 그 예수가 내 모든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면 믿음을 마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를 바라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라면은 예. 우리가 보면 사진 같은 거 보면 옷 홀가당 예수님 벗겨놓고 앞에 뭐 하나 이렇게 혼도시처럼 가려놓은 거 있죠. 그것은 사진 찍으려고 가려놓은 것이지 실은 아무것도 없이 발가벗긴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는 가시관, 옆구리에 창, 양쪽 양발에 그 십자가 못 자고 거기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채찍을 당했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비웃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어째서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 못하냐? 온갖 난리를 쳤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 그래. 개의치 않았다.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때문에.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저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옛날 사람이죠. 딸을 이제 여섯인가 일곱인가를 줄줄줄줄줄 낳았어요. 그러니 옛날 그 시절에 얼마나 그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시대에 아들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제일 꽁째 일곱 번째로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그러니까 정말로 금지옥엽으로 쥐면 꺼질라 불면 날라 하고 겪겠지요. 그런 사람치고 제대로 똑바로 산 사람 별로 못 봐요.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걔가 이제 또 공부가 꼴등해서 세야 가까워. 아니 그냥 제가 좀 써줘서 가깝다겠지 딱 꼴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어떻게 옛날 시험 봤을 때 갔으면 중학교도 못 갔을 텐데 평준화된 후니까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어떻게 돈을 많이 써가지고 정식 졸업생이 아니고 청강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교부에서 주는 그 학사 자격증이 아니고 자기 학교에서 그 사립학교들 중에서 그런 대학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기 학교에서 주는 수료증 받고 졸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은 다 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제 어디 원하는데 취업이 됩니까? 아, 취업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기가 막히게 키운 아들이 취업이 안 되니 이 엄마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내가 우리 아들 취직만 되면 내가 지금 우리 같으면 사당 사거리 저 사거리에 옷 홀가당 벗고 자기가 거기서 춤추겠대요. 그 심정이 그 나중에 춤 안 추더라고 취직됐어도 그 심정이 뭡니까? 그 심정이 내가 저 아들이 온전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 취직만 된다면 나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겠다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무엇이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해요. 누가 남의 집 아들 취직했다고 가서 춤춰줍니까? 아니지요. 내 아들이 이대로 갔다가는 저거 인생 버리게 생겼는데 어디 취업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해도 나는 개의치 않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까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예수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신앙의 마라톤을 하고 있는 나를 돕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왜 주저앉으려고 하느냐? 왜 유대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낙망하느냐? 왜 고민하느냐? 이 예수를 확실하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해라. 인내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42.19km를 가는데 인내 없었으면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인내하는데 그 인내라는 말의 어원이 자 로마가 이제 전쟁을 할 때요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하고 싸울 때 1진, 2진, 3진 세 줄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쭉 진을 섰을 때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겠죠. 그 자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죽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요. 그것이 인내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뒤집어지고 넘어질 것 같아도 내가 엄마의 자리면 엄마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셔요. 남편이면 남편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셔요. 자녀면 자녀의 자리를 지키셔요. 직장에서도 아 이거 참말로 성질 나는데 저 과장 마음에 안 맞는데 확 기분 좋게 그냥 확 때려보셔. 제가 우리 큰오빠가 돌아가셨는데 오연영 집사 아버지라 나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버지 되기 이전에 내 오빠였으니까 우리 오빠가 이제 법대를 나와갖고 고시 공부를 하다가 우리 오빠가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이 세 번 떨어지고 그만둔 것. 내가 오빠 인생 중에서 제일 잘한 것이 그것이라 그랬어요. 세 번 떨어지니까 아 나는 여기 안 될 사람이구나. 그리고 신문사에 취직을 했어요. 막 사설도 쓰고 막 엄청 잘 나가더라고요. 워낙 좀 그 탁월한 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뭔 사건이 생겼냐? 거기에서 이제 그 신문사에 내분이 생긴 거예요. 그 사주가 바뀌면서 아들하고 또 뭔 편집국장하고 뭔 이제 그런 뭔 알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 오빠는 줄을 잘못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제 거기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 오빠를 사설 쓰고 논설 쓰고 하는 오빠를 갔다가 저 신문사 막 돌아가는 윤전실로 갔다가 이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 오빠가 믿음이 있었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잘난 척하면서 인생 살았구나. 하나님 내가 언제 이때가 아니면 내가 이 윤정기 돌아가는 것을 언제 한번 배워보겠습니까 하고 겸손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감히 나를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갖다가 윤전실로 보내. 그러고는 이제 거기에 사장인가 누군가 찾아가가지고 우리 오빠 사표 착 써가지고 도장 딱 찍고 그리고 그냥 사표만 낸 것이 아니요. 그 앞에 있는 의자 하나 갖다가 사장 책상에 확 가니까 의자가 딱 깨지겠죠. 내가 이것 아니면 먹고 살 때 없는 줄 아냐? 막 욕 선어 아주 신나게 하고 사표 확 얼굴에 집어 던지고 신나게 나왔죠. 그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풀렸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여러분 상상만으로 끝내십시오. 직장에 다니는 남자 여러분 상상만으로 끝내셔요. 그걸 실행에 옮기지 마세요. 그때부터 우리 오빠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와 안 풀리대 안 풀리대 하는 사업마다 우리 논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가 그 과부가 서럽게 서럽게 벌어서 해놓은 사놓은 그 논 우리 오빠 다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사업자금 되느라. 그러고 정말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병 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올라가는 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려가는 길도 있어요.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냄새나는 길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 볼 때 느헤미야 큐티하면서 많이 했죠. 완전한 영원한 생명수가 있는 문까지 갈 때 세상에 온갖 문을 다 지네. 똥 푸는 분문도 지네요. 별 고생스러운 문들을 지내고 지내고 지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수문에 도착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이 있고 분문이 있으면 생명수가 있고 그것을 묵묵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참고 인내하는 것. 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제 자리를 지켜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게 해요. 그래서 인내는 긴 고통이에요. 롱 서퍼링 그렇게 돼 있어요. 긴 고통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징계를 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징계라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란 말만 들어도 싫잖아요. 징계라는 것에가 훈련과 교육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데 여러분 가끔 올림픽 그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거기 훈련하는 것들을 텔레비전에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상화 선수 그 저기
달리기 잘하는 이상화 선수 보니까 그 젊은 처녀가 세상에 그 큰 자동차 타이어 그것을 여기다 다리에다가 메고 수천 번 수만 번 그것을 지구력 그 기르기 위해서 그것을 수도 없이 연습하더라고요. 그것이 훈련이지요. 그것을 경의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공중 돌기 그것 하나 하는데 엉덩방 한 동작에 3천 번을 찍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경의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훈련을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 훈련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인생 길게 살아도 100년 못 삽니다. 이거 잠깐이에요. 하나님한테 있어서 1000년이 하루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신다면서 아직까지 안 오십니까? 그러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거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냐? 그런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2000년이니까 이틀밖에 안 지냈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25년이 지나도 안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 들었으신다고 해놓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곧 들었으리라. 주님의 하루가 우리의 1000년이 주님의 하루예요. 그것이 주님의 하루예요. 그건 성경에 나온 말이죠. 자, 그 속에서 주님이 이 인생은 기껏해야 정말 점 하나 찍는 것 같은 거예요. 1000년도 하루인데 우리는 뭐 몇 분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를 왜 이렇게 훈련장에다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감이 잘 안 와. 왜? 영원을 안 살아봤거든요. 지금 우리는 감이 잘 안 와요. 영원은 나중 일이고 여기서 좀 편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손이 피곤해. 너희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안다는 거예요. 인생 살기 쉽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인생 살다 보니까 참 손이 피곤해요. 손이 피곤해요. 손이 피곤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도 일한 만큼 나한테 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나한테 나와지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 그러니까 가시 쳐야지, 엉겅퀴 쳐야지, 일해야지, 수고해야지.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수고에 따라서 잘 풀려지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고생하면 그다음부터 풀어줄게 하는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피곤해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를 살아왔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이나 이때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원독자들의 인생이나 2000년이 지내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의 인생이나 인생은 똑같이 피곤하기는 매일반이에요. 그 피곤한 손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릎이 연약해. 무릎이 연약하니 주저앉고만 싶은 거예요. 못 일어나겠어. 주저앉고만 싶어. 이대로 인생 끝냈으면 좋겠어. 오늘 저녁 잠잘 때 내일 눈 안 떴으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한테 시선을 고정해봐라. 그리고 네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인내해라. 그 자리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한테 기막힌 것들로 정말로 놀라운 것들로 그 인생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하는 말이 뭐예요?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인생 살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나라도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외교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것들은 더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저는 마음이 괴로운 것이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회주의가 옳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지는지. 하나님, 저분들이 처음부터 가짜였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가짜로 바뀌었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한다니까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처음에 시작이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저쪽은 인간을 물질로 봐요.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요.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물질이기 때문에 개나 소나 돼지나고 똑같이 취급해요. 그것이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사회주의. 멀리 갈 것 없이 북한을 봐보세요. 3대 세습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으로 이어져요. 이번에 시진핑 왔다고 저는 잘 테레비를 잘 안 봅니다. 잠깐 뉴스를 봤더니 엄청난 환대를 했고 지금 이제 거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엄청난 환대를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 이 시진핑만을 위한 마스게임을 새로 준비를 했더구만. 거기에 동원된 우리 초중고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도 그거 연습시키느라고 이탈을 못하게 하니까 기저귀를 채웠다 그러더라고. 거기서 싸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이 여러분 인간을 물질로 보는 사회와 인간을 개인으로 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차이가 출발부터 달라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모르니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러면서도 동성애 찬성하고 그분들한테 있어서 성경은 뭘까요? 그러면서도 동성애 찬성하고 그러면서도 공산주의가 옳다 그러고 그것이요. 지금 아마 한국교회 한 절반은 되지 싶다고 봐요. 절반 정도 될 것입니다. 이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라고 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 장에 우리 몇 주 전에 했지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전신 갑주를 입어라.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지금 현상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 써라. 의의 방패 붙여라. 성령의 검 쥐어라. 호심경 붙여라.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 신어라. 그렇게 하고 무시로 주님을 향하여 깨워서 기도해라.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지금 무수한 증인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박수치고 격려하고 이겨라 이겨라 조금만 더 달려라 하고 있어요. 자 주저앉지 마십시오. 연약한 손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 저는 다리 절어갖고 어떻게 달리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다리는 고치세요. 고쳐서 확실하게 튼튼한 다리로 만드시고 연약한 손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그 손 이제는 연약하지 않은 강건한 손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연약한 무릎 계속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무릎 튼튼하게 하셔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갈 때까지 정말로 끊임없이 전진하고 달려가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죄와 상관없이 그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그 약속처럼 여러분과 저희가 모두가 다 승리하여 정말로 하나님 나라 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모두가 거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곤란과 박해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순종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 탓만 하지 말고 그것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고치고 받고 해서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마라토너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이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게 하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인내로서 인내를 경주를 경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를 당할 때에 경력이지 말게 하시고 징계를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여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깨닫고 아멘으로 강건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